차라리 내려줘. 데리고 있는 거야? 안녕. 나 힘이 없어 너희들도. 벌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광주 평화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캣터뷰에서 꼴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111 메이킹 기사로 벌칙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희태씨! 희태씨 잠시만요. 일로 좋아보세요. 왜? 뭐하고 있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캣터뷰 111 리포터라고요. 안녕하세요. 캣터뷰? 캣터뷰 뛰어요? 그때 했잖아요. 아 캣터뷰 벌칙이요. 아 꼴찌죠. 꼴찌셨죠?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일단 피분장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저희가 이 메이킹이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9부 10부가 되면 저희 광주 평화병원에 피가 낭자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배에 지금 끝났는데요? 약간 아 재밌는 걸 찍어야 되는데 수찬 오빠랑 수련이가 오늘 촬영이 없어가지고 와, 네. 저 앞쪽이요. 아까 600 있던데. 안녕하세요 희태씨. 지금은 뭘 하고 계시죠? 왜 당황하셨죠? 왜 당황하셨죠? 아 지금 대본을 보고 계시군요. 네 제가 대본 보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좋습니다. 아주 광이 지금 딱 좋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희태 씨의 옆태를 보고 계십니다. 희태 옆태 라이브 준 거예요? 네. 해가 좀 나나요? 네. 아 얼마 전에 백상 신인상 받으셨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저거 왜 때려요? 저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럼 가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가을이 못 본 지 한 달 넘었어요. 그럼 가을이는 지금 어디 있죠? 본 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저의 심리 상태와 약간 네. 비슷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수정 보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다음 씬을 위해서 이제 10분인데 저희 방금 9부 찍었잖아요. 10부 찍으러 가시면 네. 좀 뭔가 달라지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안녕. 난 진짜 나 이거 진행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만 올려주세요. 희태 씨가 이거를 그러면 되게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처음 듣는데요 태어나서 그런 말. 앞머리를 내리셨네요. 어디서부터 앞머리를 내리시죠? 구부요. 아니요 구부요. 당신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갇힌 거잖아요. 내가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은 좀 좋아요. 어? 안 가가지고 지금 더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명희랑 힘들 네 가요. 제가 어디를 보여드릴게요. 희태와 명희의 첫 데이트 때 갔던 곳 마돈나 의상실. 첫 데이트를 정식적으로 했던 이 금성 전파사 앞에 희태가 저한테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놀래키려고 했지만 제가 하! 해가지고 놀래켰던 그곳입니다. 광주 파크호텔. 이곳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엄청 유명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세트장이 생각보다 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 드라마가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찍으면 너무 좀 제가 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벌칙이 하필 걸려가지고 명이랑 희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이 드라마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 명희태 커플을 많이 그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어떤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 김명희의 캐터뷰 벌칙 수행이었습니다. 남은 촬영까지 화이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청춘 화이팅! 제가 얼마 전에 히티씨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입맞춤 신을 찍었는데요. 제가 생애 첫 키스신이었습니다. 도현 씨랑 찍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키스신이 참 아련하고 예쁘게 잘 나왔길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 쑥스러워. 저도요. 히트 씨 만나기 전까지